네, 1분 식당입니다. 오늘은 청주에 있는 한 고깃집을 방문했습니다. 청주 유기 동남지구 본점에 왔어요. 이 동네 자체를 엄청 오랜만에 옵니다. 화루구이 유기도 처음 와봤는데 놀랐던 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먹었는데요. 저녁 내내 거의 빈자리가 없던 것 같아요. 원래는 술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간만에 친구를 보니까 안 먹을 수가 없었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금방 2, 3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뭐 실내도 깔끔하고 조명도 아늑하고 음식도 괜찮아서 술이 금방 들어갔습니다. 고기도 늑간살과 우늑간 이런 먹다 보니까 술이 없으면 좀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시작을 생 늑간살로 했던 것 같아요. 여쭤보니까 가장 무난하게 드시는 고기라고 합니다. 식감하고 육즙이 아주 좋다고 해요. 당연히 먹어봐야겠죠. 대부분 다 퀄리티가 있는 육질과 맛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쉬운 건 여러 리뷰를 찾아봐도 갈비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데 그걸 못 먹었던 게 아쉬웠습니다. 마침 친구랑 간 김에 최대한 여러 가지를 맛보고 싶었거든요. 가격도 소고기인 점을 고려하면 괜찮죠. 나름 양도 잘 나옵니다. 생 늑간살의 식감은 마냥 부드러운 것보다 적당히 고기의 살집이 느껴지는 식감입니다. 소고기의 맛이 슬슬 올라왔고 비린내도 전혀 없었죠. 그리고 바로 청국장을 먹었습니다. 여기가 희한하게 청국장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마늘만 했습니다. 청국장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소고기라고 해도 계속 먹다 보면 기름기나 물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씻어냄과 동시에 청국장의 구수함이 고기 기름하고 싹 섞이니까 훨씬 더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청국장만 먹으면 이 정도의 반응이 나왔을까 싶은데 고기를 먹은 후에 먹어서 그런지 아주 확실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우늑간이었을 겁니다. 수원갈비 양념으로 재워놓았다고 해요. 너무 달콤한 건 아니고요. 약간의 간 정도만 되어 있어요. 육즙은 역시나 잘 머금고 있어서 씹을 때 향이 좋았습니다. 입에 녹는다 이 정도의 부드러움까지는 아니고 생 늑간살과 식감이 비슷해요. 마지막은 육화살로 마무리했는데요. 한우 업진살 부위를 두툼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온 상태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날 먹은 고기 중에는 육즙과 식감 모두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은 냉면도 나왔습니다. 따끈한 것만 먹다 보니까 시원한 냉면이 땡기더라고요. 입안의 기름기를 싹 벗겨버리는 육수와 쫄깃한 냉면의 식감이 잘 어울렸습니다. 역시나 고기 몇 개 같이 올려서 먹으면 이만한 후식도 없겠죠. 아무쪼록 잘 먹은 청주 유기 동남지구 본점이었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Gracias.